프론트엔드 상품과 백엔드 상품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객을 모으기 위한 상품, 가장 앞에 이제 나오는 진열 상품 또는 미끼 상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TV 홈쇼핑에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이 TV 홈쇼핑에 많이 그 입점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데 의외로 이익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홈쇼핑에 입점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마진율이 적을 줄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입점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입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프론트엔드 개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탈모 전문 쇼핑몰이다. 그런데 이 탈모 전문 이 샴푸나 린스, 뭐 이런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의외로. 그러면 그렇게 본 상품을 팔기 이전에 먼저 쉽게 고객이 쉽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또는 테스트해 볼수 있도록 샘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프론트엔드 개념의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상품을 준비해서 내 상품을 많이 체험하게 하고 샘플을 테스트하게 한다면 그 다음엔 정말 중요한 백엔드 상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백엔드 상품이 그야말로 나중에 파는 상품, 본 상품이고요. 가장 나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본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 상품이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 프론트엔드 상품을 도입을 하셔서 고객이 쉽게 내 상품을 체험할 수 있고 테스트해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비즈니스의 목적,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비즈니스의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째도 고객, 둘째도 고객. 한번 확보된 고객과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프타임 밸류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신규 고객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취급하는 이 상품을 구매해줄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상품과 백엔드 상품을 구별하라. 예, 프론트엔드 상품과 백엔드 상품을 구별해서 쉽게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본 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